빠이 2020년. 자,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자잘한 사건 사고들 모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는 친구네 창고가 있는 곳이에요. 1톤 화물차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멀리서 견인줄을 걸어갖고 그냥 땡겨낼 거예요. 1톤 화물차는 간단하죠? 가볍습니다. 지게차가 땡겨나기에는 너무 가벼운 화물차입니다. 한참 여름날이었어요, 이때는요. 어쨌든 이제 2020년이 마지막 날인데, 정말 2020년은 기억 속에 그 코로나라는 단어밖에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어마무시하죠? 2020년은 진짜 인생에서 살짝 그 잘라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무섭습니다. 그 코로나. 아직도 뭐 해결은 안 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2020년 아, 같이 가면서 코로나도 같이 갔으면 좋겠네요. 과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2021년에는 정말 이 코로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쪽 건너편 쪽 땅이 그 잡석을 두껍게 깔아놔서 화물차도 빠지거든요. 제가 지게차가 이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저기 잘못 들어가면 지게차도 빠지기 때문에 조금 단단한 이쪽 땅에서 당겨내는 거죠. 간단한 일이긴 하죠. 이거는 친구네 창고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하는 작업은 아니죠. 지금 이제 밥 먹으러 왔다가 꺼내드리는 거예요. 지금 요즘 춥다 보니까 저 반바지에 반팔에 저 복장이 그립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이제 1톤 화물차를 견인하는 거죠. 군환이라고 그럴까요? 1톤 화물차 군환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제 지게차 발에다가 구사리로 이용해갖고 단단히 걸어주고 있습니다. 준비 작업이 더 오래 걸려요. 실제적으로 땡겨내는 것보다는요. 자, 이제 됐습니다. 제가 이제 살짝 후진만 해도 저 나올 거예요. 순식간에 견인을 할 겁니다. 아니, 군환을 할 겁니다. 약간 더 들어서 팽팽히 하네. 슬쩍 땡기면은 그냥 안아만 주면 돼. 그냥 나와버리죠. 지금 안 보이고 있는데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아주 간단한 작업, 그 작업 같지도 않아요. 작업 완전히 끝났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 1톤 화물차 군환 작업 끝이고요.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저것 모아봤는데 뭐 큰 사고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이번에는 이제 기계를 하나, 조그만 기계를 하나 1톤 화물차에 싣고 있죠. 끈에다 매달아서 싣고 있는데 요거를 내려놓고 뒤로 이제 후진을 하는데 자 보십시오. 제가 지게차가 내려놓고 후진을 하죠. 조금 더 앞으로 더 밀어놓고 후진을 하는데 그게 걸려 있었던 거죠, 줄이요. 기계가 넘어졌습니다. 저거 충격받아도 좀 괜찮은 기계였으니까 그렇지. 저게 이렇게 넘어지면은 기계들이 뭐 고장나겠죠? 근데 이 기계는 그나마 단단한 기계였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앞이 잘 안 보여갖고 저는 신호에 따라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게 지게발에서 선이 슬링바가 다 빠져나간 줄 알았어요. 그게 다 걸려 있었거든요, 지게발에. 그래서 기계가 넘어간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일인데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두 번째는 기계가 넘어간 사건이었죠. 그래도 뭐 큰 파손이 된 것도 없고 다행히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눈 온 날 작업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얼마 전에 눈이 왔었죠? 12월 중순쯤에 온 눈인데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온 이날이 일요일이었어요. 원래 일요일날
작업을 잘 안 하는데 예약이 있었어요. 이날 아침에 아침 7시에 일요일 아침 7시에 예약이 있었는데 5시 13분부터 제가 있는 지역에 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중간에 약간 눈이 그치는가 싶더니만 이 작업을 하는 순간에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보도블록 한 열몇 바레트 내려야 되는데 지금 내리는 곳이 거꾸로 뒤쪽이 높습니다. 바짝 안 와도 수평이 간신히 잡히는 중이에요. 거의 안 잡힐 듯하고 요걸 갖다가 이제 이 인도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게발이 지금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선 살짝 넘는데 보시죠? 이런 식으로 보도블록이 앞으로 스케이트를 타버리는 거죠. 굉장히 미끄러워요. 첫 바레트에서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겠습니까? 뭐 바짝 쫄았죠. 엄청 조심해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말에서 힘이 빠지지가 않아요. 자,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는 이곳은 이제 동물병원이거든요. 동물병원인데 지금 제 지게차 위에 액션캠을 설치하는 상태예요. 다른 데서 작업을 하고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액션캠을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들어갑니다. 근데 주차장 들어가는 곳이 필로트라 그러죠. 주차장 쪽이 굉장히 얕아요. 이곳을 이제 액션캠이 설치된 상태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액션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액션캠이 지게차 지붕보다 한참 높아요. 한 15cm 정도 높이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바로 입구에 지하 저기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그 액션캠이 부딪히는 거죠. 보십시오. 저는 이걸 못 봤습니다. 쾅! 아, 액션캠이 깨진 것도 아니고 다행스럽게 저기 간판이 기스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깜빡했죠? 자, 이제는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안 쓰면 이런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나마 캠 안 망가지고 건물 파손 안 된 걸 다행으로 알아야죠. 자, 이번에는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안에 들어가서 파이프를 하차해 놓고 나오는데 빠져버립니다. 지게차가 보시죠. 꼼짝 못해요.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뒷바퀴가 왜 빠졌냐, 여기에 보면은 밑에 오수관을 하나 묻어놨어요. 오수관을 묻어놨는데 이게 PVC로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흙을 덮어놨는데 제가 밟은 곳이고 이음매 있는 곳이에요. 제가 밟으니까 흙이 약하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흙이 약하니까 지게차가 밟는 순간 무너지면서 그 이음매 부분을 지게차가 밟고 지나가게 되면서 그 밑에 그 오수관이 그냥 납작하게 눌려진 거죠. 결국 이제 못 나오죠. 스스로 탈출을 못합니다. 다행인 것은 지금 이곳에 굴삭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굴삭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제가 좀 이제 찝찝했습니다. 빠질 것 같아갖고. 빠질 것 같지 않나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빠져버렸죠. 파이프 딱 두 번 내려놓고 빠진 거예요. 뭐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뺄 수가 없어요. 지게차가 빠지면요. 장비가 없으면은 지게차는 뺄 수가 없죠. 지금 저기 앞에서 굴삭기가 느릿느릿 오고 있습니다. 저 궤도로 된 굴삭기는 빠를 수가 없죠. 저기 없었으면 제가 못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지게차가 빠지는 일은 굉장히 흔하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뭐 여기 화물차도 다니고 굴삭기도 지나가고 그래도 안 빠지는데 왜 지게차가 빠지겠나 하지만 지게차는 그 하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게차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부피에 비해서. 지게차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퀴에 받는 그 하중이 굉장한 것 같아요. 지게차는 그러니까 단단한 땅에서 일을 하게 만들어 놓은 장비인 것 같습니다. 굴삭기가 참 힘이 좋습니다. 만능이죠, 굴삭기야말로. 살짝 굴삭기 조금만 밀어줘도 저는 이렇게 쉽게 나오죠. 자, 저기 보시면은 조금 제가 밟았던 데가 푹 파였어요. 지금 사람 있는데 보면 무슨 파이프가 보이죠? PVC 파이프요.
그게 이제 배수관인데, 그 뭐 아무 힘 없지 않습니까? 자, 다음에는 무엇일까요? 이번엔 그 상토를 내려갔는데, 이 땅이 굉장히 기울었어요. 10바레스가 와갖고, 6바레스 내렸고, 이제 두 번만 더 가면 됩니다. 4바레트. 두 번만 더 가면 되는데, 이 보시다시피 이 바레트가 굉장히 높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높습니다. 그 요것도 잘 넘어가는 바레트예요. 굉장히 잘 넘어갑니다. 땅이 수평이 안 잡혀 있으면은 어느 쪽으로 넘어가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걸 오늘 이제 몸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차가 저 농장 안에까지 들어와서 작업을 하면 저는 참 좋겠죠. 그 안에는 평평하거든요. 수평을 잘 맞은 땅인데 이 밖에 주차장에서 떠가지고 하려면은 땅이 기울어 있어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후진하면서 가면은 오른쪽 땅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걸음 이 상토 팔레트가 왼쪽으로 넘어가죠. 지금 두 개 떴는데 저 앞에 게 왼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지금 자세히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조금 이따 보면은 넘어가는 게 나와요. 다행인 것은 왼쪽에 차가 한 대 주차되어 있는데 거기서 안 넘어갔다는 거죠. 거기서 넘어갔으면은 뭐 대박 사건이죠. 이제 보시면은 넘어갔죠. 아주 정말로 간발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여태까지 세 번 갔는데 세 번 가는 동안 한 번도 안 넘어갔지만 이제 저 파레트가 뭐 왼쪽으로 조금만 쏠려 있으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 거의 천재지변에 가까운 일이죠. 지금 오른쪽이 약간 높습니다. 지금 또 뒤쪽이 낮고 왼쪽이 낮고 그래갖고서 이 팔레트가 수평이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 한 팔레트 넘어갔는데 아 이렇게 넘어가면은 찝찝합니다. 그러나 뭐 아무리 조심해서 넘어가는 걸 어쩌겠습니까. 방법 없죠. 결국 저거는 이제 새로 쌓아갖고 다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상토 팔레트가 이렇게 높이 와버려갖고 아주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거를 상차하는 그 창고나 이런 거 공장이나 이런 데는 바닥이 평평하니까 그럴 염려가 없지만 이게 이제 화물차에 실컷은 오면서 짐이 쏠릴 수도 있고 또 안 쏠렸다 그래도 그 하차하는 장소가 결코 평탄한 것만 있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팔레트가 높으면은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짐이라는 거죠. 저거 두 개의 팔레트를 해서 반반 쌌으면은 높이가 낮으니까 이렇게 넘어가진 않겠죠. 이렇게 높은 팔레트는 언제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싸면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환경이 좋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 안에는 환경이 좋아요. 윙바디가 이 안으로 못 들어올 뿐이죠. 들어올 수만 있으면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못 들어오기 때문에 밖에서 떠다 날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지난번에 한번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인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지금 행주산성 꼭대기입니다. 엄청 높은 곳이에요. 그리고 왼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앞에 덕양정이라는 곳 앞에다 놔야 되는데 땅이 엄청 기울어 있습니다. 지금 산 위에 있는 곳이니까 평평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저 밑에 이제 한강의 방화대교도 보이고 이 길이 경사가 굉장한 곳이에요. 이제 살짝 내려놓고 발을 좀 빼갖고 저 앞으로 갈 건데 지금 왼쪽으로 완전히 기울은 상태죠. 현재 상태도요. 정말 제가 이날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지금 이제 보십시오. 뭐 말이 필요 없죠. 이제 보면은 거의 경계석이 왼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이거 왼쪽으로 쏟아졌으면 대형 사고죠. 저 밑에까지 어디까지 굴러내려갈지 몰라요. 자, 조금씩 조금씩 이동하는데 거의 뭐 쓰러지기 직전이죠. 지금 상황이요. 이걸 저 아래부터 갖고 올라온 겁니다. 제가 한번 올라오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행주산동 주차장부터 이 꼭대기까지 올라오는 거니까 지게차로 올라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요거 이제 내려놓는 상황인데 일단 하주분이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거 사고 치면 아주 대박이죠. 저분이 이제 굴삭기 사장님이십니다. 지게팔에 뭘 고여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부탁을 드렸어요. 요걸 이제 내려놓는데 거의 이제 내려놓은 위치까지 가서 제가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야 좋을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까딱하면 넘어가기 때문에요. 그냥 이 현 위치에 놨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되게 난감한 상태입니다. 지금 왼쪽으로 기울어 있고 뒤쪽도 높고 또 살짝 턱이 진 곳도 있고 해갖고 평평한 바닥에 사는 건 완전히 틀리죠. 요것만 잘 놓으면 되는데 이 경계석이 거의 이제 왼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보시면은 지금도 막 불안불안하죠. 경계석이 굉장히 또 큰 경계석이더라고요. 자 이제 발을 조금 더 빼고 안으로 들어가자. 살짝 한번 끄덕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약가죠. 자, 완전히 넘어갈 뻔했는데 다행히 제가 발을 얼른 내렸죠. 휴, 완전히 그냥 이거는 넘어갈 뻔한 겁니다. 지금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요. 거기다 놓고 나와야 됩니다. 자, 간신히 내렸죠. 자, 여기 일로 경계석이 내려가면은 저 아래까지 그냥 굴러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일단 경치는 좋죠. 저 아래 그 방화대교도 보이고. 지금 제가 빨리 속도를 해갖고 내려가는 중인데 이렇게 빨리 내려갈 수가 없죠. 엄청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깔딱고개식으로 행주산동 올라가다 보면은 가장 숨이 많이 찬 곳이죠. 이곳을 제가 그 경계석을 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일단 뭐 경치는 좋으니까 그 힘든 걸 겪었지만 마음 상쾌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요. 자 이제 행주산성을 다 내려오고 있죠.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마지막 에피소드는 간단한 거예요. 잠깐 방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이제 가로수 보호석이라고 하죠. 요거 하나와 저 밑에 있는 한 개 두 개를 갖다가 같이 들고 저 아래에서 갖다가 운반하면 돼요. 이제 팔레트도 얇고 또 팔레트 상태도 좋습니다. 간단히 생각했죠. 근데 원래 이게 올 때 밴딩이 쳐져서 오는데 지금 이제 일부분 썼기 때문에 밴딩이 다 풀려있는 상태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주 편하게 일을 하고 있죠. 발에 꽂고 들어갔는데 그냥 뭐 이렇게 밀려갖고 저 앞에 쏟아져 버렸어요. 아 이거 참. 저 쏟아지면서 깨지는 수도 있거든요. 잘 깨집니다. 이것도 깨지면 또 굉장히 미안해지죠. 지금 일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것도 다시 다 실어야 되잖아요. 그냥 잠깐 방심한 바람에 일을 더 만들어 버린 거죠. 자 어쨌든 마무리 2020년 오늘 뭐 벌써 마무리 다 하셨겠죠. 이제 오늘 몇 시간만 지나면은 영원히 2020년은 우리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2021년이 다가옵니다. 자 새해에는 정말 코로나도 물러가고 꼭 코로나를 이겨내는 우리 결국 사람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코로나고 뭐고 결국은 이기게 돼 있는데 그 시간 저기 하나 깨졌네요. 어쨌든 뭐 다사다난했던 그 2020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아쉬울 거 없어요. 좀 힘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었죠. 하여튼 인류에 있어서 2020년은 대코로나 시대로서 다들 잊고 싶은 해가 될 겁니다. 다 모든 걸 잊어버리고 막내는 못하지만 마무리 잘하시고 이제 새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